안녕하세요. 감성 캠핑을 꿈꾸지만 현실은 난민 캠핑 중인 하이웨이 TV입니다. 오늘은 지인 소개로 구매를 하게 된 캠핑 용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이건 정말 사장님이 미치지 않고서는 판매하기가 힘든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캠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필수품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지시장에서 12,9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까지 이 가격이 유지가 될지 모르겠어요. 사람이 망하지 말고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제가 구매한 용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.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. 택배를 주문해서 택배를 받았는데요. 캠핑 트렁크 한 방에라는 이렇게 찍혀가지고 왔고요. 박스 크기가 상당히 커요. 대략 뭐 이만합니다. 대략. 자,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이 어떤 거 있는지 하나하나 꺼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. 오픈! 자, 우와. 버섯 가득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원턴치 즉석 참숯 한 방에 하나, 두 개, 키친타올 한 개,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 필요한 철망 한 개. 이렇게 물품들 빼고 나면은 박스가 하나 또 나옵니다. 이게 리빙박스라고 하는데요. 열어서 한번 또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할게요. 와, 총 5개의 용기가 들어있고요. 요거는 아이스팩. 아이스팩은 집에서도 많은데. 아이스팩이 한 개 더, 총 두 개. 그리고 접시 하나, 둘, 세, 조그만 접시 3개, 약간 더 큰 접시 또 3개, 밥그릇 몇 개야? 국그릇 밥그릇 해야 되나? 4개, 아, 총 4개씩 해서 8개, 포크와 스푼이 4개씩, 아, 야채를 씹기 위한 채반, 그리고 볼. 아, 아직도 남았어요. 이거 설명드리는 것도 힘든데. 그리고 컵이 4개, 보관용 밀폐통도 또 4개가 더 들어있고요. 과도, 집게, 주방가위. 이거 사람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.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 이런 구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이거 수세미, 장갑, 거기에 주방용 세제까지, 그리고 도마. 박스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끝난 줄 알았죠? 아직 안 끝났어요. 또 들어있습니다. 검정색 물체가 들어있는데 뭔가 보니까 아까 아이스팩 들어있었잖아요. 휴대용 아이스박스? 휴대용 아이스박스라고 합니다.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스박스가 있는데, 대략 아이스팩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하루 정도는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와, 지금 보셨겠지만 이 모든 구성이 12,900원 택배비 포함이 됩니다. 와, 홈쇼핑인가요? 저 홈쇼핑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내 돈 내 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. 이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금액에 살 수 있다는 게.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. 저희가 캠핑을 즐기다 보면은 워낙 챙겨야 할 짐들이 많다 보니까 한두 개 빼먹기 마련인데요. 이 캠핑 트렁크 한 방에 이거 하나 있으면은 뭐 잊어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승용 캠퍼가 많다 보니까 주방용품들이 차지하는 부피도 상당히 큰데요. 요거 하나면
뭐 수영차에도 넉넉하게 싣고 다니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. 회사 망하기 전에 얼른 하나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사장님께서 이 제품을 재고 처리 중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올리시더라도 계속해서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캠핑하는 곳에 들고 가가지고 한번 다 써봐야겠습니다. 아, 역시 여기 보이는 캠핑이 감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캠핑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품들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감성 캠핑 아니고 난민 캠핑 중인 하이웨이 TV였습니다.